안녕하세요. 딥시다이버입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 부산의 모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6살 아이가 익수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2월 6일 월요일에 김해 모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 수영 강사로 첫 출근을 했었고, 다음 날인 2월 7일 화요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고작 하루 근무하고 퇴사를 했었죠. 왜냐? 안전요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5년이 넘게 물과 관련된 일을 해오면서 인명구조 요원이 없는 수영장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수영장에서요. 근데 안전요원이 없다고 해서 결코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 체육시설법에 의거하면 실내 수영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실내 수영장은 체육시설이 아니라 비영리 공동생활구역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안전요원을 법적으로 배치할 의무가 없다는 거죠. 물론 체육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안전을 유의해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아주 바람직하고 모범이 되는 커뮤니티 시설도 있지만 정말 드뭅니다. 왜냐? 인건비 때문입니다. 보통 아파트 수영장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삼직수로 2명씩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면 최소 월 1,00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지출됩니다. 월 1,000만 원 관리비 추가 쉽지 않겠죠. 그래도 관리소에서는 입장료를 더 받으시던가 관리비를 올리시던가 무조건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영 강사는 안전요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전요원 없는 수영장은 절대 가지 마세요.